평소 인기척이 적은 마을회관이 아침부터 시끌시끌합니다. 윗마을, 아랫마을 여성분들까지 다 모여 메밀반죽이 한창인데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인가 봅니다. 이 농촌에서는 초복, 중복, 말복, 삼복을 이렇게 해먹고 놀어. 판나 땀방을 땅을 파고 이런 취미를 좀 살아야지. 맨날 이것만 파면 뭐하나. 먹는 재미도 있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노는 거야. 그래서 오늘 초복에 이렇게 숨을 넣어서 먹고 노는 거야. 기라마 수고들 많습니다. 반죽도 나가라. 오지랖 넓은 신병철 할아버지. 이 자리에 빠질 수 없죠. 평양감사 동네 시찰하듯 음식 준비에 손을 보탭니다. 다 우리 힘이 없으니 따고 발른 거 다 내놨지요. 아유. 우리가 힘 있을 돈 좀 부셔 덧칠게. 이게 발른 거는. 야, 참 기가 막히게 잘 밟아졌네. 반죽이 아주 잘 됐어. 오토바이라는 별명이 딱 맞게 할아버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인데요. 이번엔 또 뭘 하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강원도 화전민들에게 메밀국수는 평생을 함께한 특별한 음식이죠. 기계를 보자마자 할아버지는 한겨울 아버지와 먹던 국수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오지랖이 실치하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이제 후배들 양성을 이제 하는 거예요. 국수 주는 거. 내가 원조잖아, 원조.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해봐야 되거든. 자. 네, 그럼 두 분 올라오지 않아도 돼요. 안 올라도 돼? 네. 안 올라도 돼. 저 여기 바구니강 있지? 아무래도 단합이 저 이렇게 서로 그 저게 잘 되죠. 여기 지금 자꾸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가지다 보면은 서로 친해지고 안 올라와도 되지? 확실하게 얘기해. 강원도에선 복날 음식으로 삼계탕보다는 메밀국수가 한숨 위입니다. 메밀이 전부였던 시절, 시원한 국수 한 그릇으로 더위를 이겨냈는데요. 회장님이 그때 그 마음으로 아래 윗동네 어른들께 대접을 하는 날. 그러다 보니 바쁜 사람은 회장님의 아내, 최용숙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상 다 차려놓고 저렇게 급히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국수 안 드시고 어디 가시죠? 일 제일 많이 하셨는데 네. 같이 먹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불러. 아니 이제는 걸음을 점점 못 걷겠어. 이른 아침부터 마을 분들 대접할 음식 준비하느라 발을 동동 구르시더니 결국 탈이 난 모양입니다. 아유 잘. 할아버지도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아유, 아이 할멈 가지고 놀기 재밌잖아. 오늘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혼났네, 혼났어. 그 노인네 노인들 헤매기가 혼났어. 여자들 그런 일이 뭐 쉬운 줄 아는. 너무 힘들어. 내가 그래 이렇게 안 그랬는데, 아이가 힘들어 소리가 지저를 나. 아이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팥죽이야 이렇게 사람이. 어? 아니 오늘은 이게 팥죽이야. 어디가 아프지 않아?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아프면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면 가자고. 일을 하다 말고 중간에 이렇게 누워보기는 처음입니다. 할머니도 지켜보는 할아버지도 오늘 밤은 쉽게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여기 가, 어디 좀 가, 병원 좀 가보자고. 어둠에
양해, 동양이고. 아, 가봐, 빨리 좀 가자. 아, 음식 좋지, 아빠. 아, 포도 씹으면 되지, 뭐, 그거 뭐, 뭐. 뭐, 저거가 있는가? 어서 씌워, 어서 씌워. 남편의 성화에 할머니는 못 이기는 척 집을 나서는데요.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 저 가서 엑스레이를. 그동안 나이 탓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온 할머니. 검사를 하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속이 타들어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어디 가실 건데? 저는 이제 이 머리 허리를 보면 지금 완전히 다 막 다만 가져서 허리에 있는 물렁뼈가 닳아 없어졌다고 합니다. 내 몸 건사할 시간 없이 살아왔으니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봐, 이거 이 허리를 이쭉 펴야 된대. 지금 안 펴졌니? 나 지금 좁혀인데. 좁혀도 이 배를 좀 이렇게 내밀어가면서 이렇게 배치미선 걸어야 돼, 이렇게. 허리가 다 망가졌대. 수술도 뭐한대. 가십줄에 들었대 뭐. 죽으면 그냥 적당하지. 마지막이. 마리아 담담하게 했지만 할머니 표정은 그렇지 않은 모양인데요. 할머니의 뒷모습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지난 시간이 전해집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의 비질이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된 게 어찌 하루 이틀의 일이었을까. 쌓여가는 아내의 고통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자신 탓인 것만 같습니다. 아이고. 아유, 속상하나만 하지. 아, 건강해야 된다는데 그 뭐 많이 망가졌다 그러니 뭐 말할 수 없지. 고생도 많이 했잖아. 웃는 살림에 와가지고. 여러 남매 만났고 또 몸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그 옛날에는 없이 살다 보니까 뭐 먹을 게 있나 감자털 먹고. 여자는 미역국을 잘 먹어야 피도 맑고 이 산모가 이 저 이 건강할 텐데 그때는 어려우니까 미역국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그전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내에게 미안했던 생애 기억들은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느라 반일이 늦어졌습니다.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들꽃을 챙기는데요. 뭐가 돼요? 꽃이요. 우리 최영숙이 이것도 꽃대고 여기도 이것도 또 하나 꺾고. 세상에 단 한 사람을 위한 꽃다발입니다. 진짜 좋잖아. 꽃 얼마나 이뻐. 감채가지고 해야 돼. 이렇게 감채가지고. 아유, 영숙 씨. 아, 영숙 씨, 나 일하고 왔네 그래요. 아니야, 아유,
그 뒤에다 뭘 감춰가지고 와. 여보게. 어? 어? 마음만은 편치 말고 사랑만은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 그 뒤에 영숙 씨를 사랑하오 여보. 여보. 아이 그 꽃은 어디? 아 이런 꽃은 어디서 그렇게 뜯었나? 아이 이걸 아유, 이거 좀 해라. 아이 어서 이 산 저 산 넘어. 아이고 여보. 여보. 아주 개나리다 아주 여보. 아주 멋진 개나리여서 꺾어가지고. 여보 사랑하오. 아야 이 꽃이 아. 사랑하는 거 맞아. 고맙소. 아. 사랑하고 아. 알아줘서. 아, 다 이제 해로 해가지고 걔도. 여기다가 다 꽂아야지. 아이고 아이고. 머리 털덜고 나사 침이라서 이게 뭐 기뻐서 그러냐. 아따 웃음이 다 나오고. 거기다 갖다 놔요. 거기다 놓고 아니 걔 아니 걸 어디서 꺾어가지 않나? 이거 차가로 치지도 안 되는데 밤중에 걸렸구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아 몰라. 난 왜 안 들어오나 그랬대. 70평생 처음 받아보는 꽃다발입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할머니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내가 그래도 갑자 울쭉 자인장 뭐 처남처제 시무 물개 오라비 조카 유삼촌 쳐가지고 내가 이탕저탕 모다 장구 톡톡 쳐가지고 교상을 풀었는데 갔더니가 저 꽃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꽃을 꺾어 간 거야. 신령이 내준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꽃을 갖다 바치면 마누라가 오늘 병원에 갔던 병이 싹 산신령이 말에 다 고쳐준대. 이 신령으로 저 산신령이 내가 이런 보답을 해줄 테니 이거 갖다 바치면 병이 다 나을 것이다. 아 또 무슨 꽃이 확 피었잖아. 이거 갖다 주니까 아주 그냥 무슨 꽃이 확 피어 최영숙이 우는 모습에 말이야. 이 신병철이가 아주 그냥 아주 살살. 아. 아이고. 아이고. 여보. 아이고. 예지. 아 진짜. 아. 젊어서 키스는 키스는 맞다나. 깨소금 냄새 가득한 달달한 밤입니다. 큰 거울을 챙겨 들고 나오는 할머니. 서너 달에 한 번씩 머리 염색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미용사로 나섰습니다. 더 내려 허연기잖아 너 허연기. 할아버지에게 받은 꽃다발이 처음이듯 머리 염색도 처음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몰라 이거 마음에 안 들 것 같아. 양만 다 오시고. 아 여기서 더 잘 되는 게 어딨어. 아 인감이다 이렇게. 이 어떤 인감이 이렇게 해주는 인감이 있대. 아이고. 아 신병철이니까 나 이렇게 하는 거지. 세월의 흔적 앞에서 할아버지의 사랑 고백이 이어집니다. 세월도 가고 청춘도 가고 사랑도 노래도 간단 말이.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당신만은 남아있어 여보. 마음만은 변치 말고 사랑만은 따뜻한 사랑으로. 그저 항상 신병철 옆에만 있어다오. 여보 영숙씨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머리 염색까지 다 했어. 아이고 영숙씨가 최고 이쁘요. 최고 이쁘겠어 저. 걔도 내가 염색해준 게 참 최고네. 마누라 그 젊었을 때 섹시 냄새 같은 게 나는 것 같은데 그래? 아이고 꽤 좋아하네. 꽤 좋아해. 영숙이 사랑하오? 예 당신도 사랑하오. 아 고맙소. 칠순의 나이에도 여전히 알콩달콩 사는 노부부의 사랑법입니다.